제가 이 영상으로 단축시켜 드리고 싶어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알려드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라면 꼭 보셔야 되는 영상입니다. 드라이버를 잘 칠 수 있는 핵심 요소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드라이버를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공이 좀 잘 맞았어요. 자, 이 정도 지금 제가 그냥 편안하게 쳤을 때 나오는 이제 수치인데, 지금 뭐 115마일 정도가 평균적으로 제가 나오고요. 거기에 타점에 따라서 뭐 비거리가 적게 갈 수도 있고요. 평균 270-280m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아마추어 분들 레슨을 할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 아쉬운 부분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바람소리를 못 내요. 바람소리를. 왜냐면 어떤 부분에 뭐 사람마다 다 레슨 받는 게 다르겠죠. 지켜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람 소리를 못 내요. 제가 바람 소리를 내라 그러면 강하게 한다던가, 두 번째 몸을 많이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바람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가벼운 스틱으로 좀 보여드리면, 자, 지금부터 저는 상체 위주의 스윙으로만 스윙을 할 겁니다. 하체는 안 쓸 거예요. 하체를 고정하자가 아니에요. 상체 위주로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바람 소리를 내볼게요. 처음엔 가볍게, 점점 빠르게 지금 소리가 나고 있죠. 근데 지금 제 모습을 여러분들 보면, 제가 팔을 피고 다니지 않죠. 오히려 팔이 접어졌다가 펴졌다가 다시 접어지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그리고 또 바람 소리를 강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스냅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오면 바람 소리를 강하게 낼 수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아마추어 분들한테 레슨을 시키면, 처음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팔을 피는 행동으로 클럽 헤드 스피드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몸을 쓰는 대비 스피드는 계속 느려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해요. 좋아요 하면서, 그러면서 팔꿈치랑 손목이랑 좀 편하게 두실래요? 하면 이렇게 하십니다. 팔꿈치가 편안하게 있으라니까. 두 번째, 거기에서 이제 등을 좀 편하게 두세요. 등을, 등 뒤쪽.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바닥에서 발바닥으로 느껴보세요. 발바닥, 왼발바닥, 오른발바닥, 왼발바닥 하니까 타이밍까지 여기서 잘 걸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첫 번째 핵심 요소는, 골프 스윙에 혹은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결과적인 거예요. 바람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을 배우는 이유도 결과적인 부분은 바람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스윙이 나와야 돼요. 이번엔 두 번째 핵심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하이 피니쉬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 하이 피니쉬라 하면 높은 피니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고 잘 따라해 보세요. 하이 피니쉬가 안 나오는 골퍼의 유형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좀 뭔가 낮은 피니쉬고, 뭔가 잡아채면서 낚아채는 느낌이 강해요. 내가 잡고서 내가 휘두르는 느낌,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휴지를 들어도 되고요. 뭐 하나 들 수 있으면 들어주시고, 바로 쓰신 다음에 약간 한시 방향 쪽으로 공을 던져준다 생각해 볼게요. 던져준다. 이렇게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한시 방향 쪽으로 계속 공을 던져주는데, 이때 앞에다 던지는 게 아니고 최대한 멀리 멀리 던진다는 생각으로, 진짜 안 던지셔도 돼요. 멀리 던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내 팔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이미지로 자꾸 스윙을 하게 됩니다.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골프 스윙은, 특히 드라이버는
틸트 각이 있고 이 각에서 그대로 와서 맞아야 되는데 그 각을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느낌에 좀 하이 피니시, 내 몸이 좀 위로 올라가고 있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뭔가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구나, 혹은 낮게 있었구나 라는 분들은 더 많이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번 정도 해주시고 방금 그렸던 이미지로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자, 좀 뭔가 높이 잘 끝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약간 인에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 클럽을 잘 던져줬다면 페이스가 살짝 닫혀 맞으면서 이렇게 드로우 공이 나올고요. 혹은 그대로 로테이션이 좀 늦어지시는 분들은 푸시성 공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아까 우리 그 빈스윙 있죠? 그렇게 상체 위주로 빈스윙을 하다 보면 이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 타이밍이 어디서 풀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핵심 요소를 먼저 하시고 두 번째 이 구간에서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트레이닝을 좀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핵심 요소 세 번째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 번째 핵심 요소에서 상체 위주로 스윙을 하면서 발바닥에서 발바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제가 또 이렇게 레슨을 하다 보면 체중을 앞쪽에다가 두고 또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뒤꿈치를 들고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회전도 해보고요. 지금 저는 이게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회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전을 이제 여기서 어떻게 넣냐면 이렇게 회전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왜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고 클럽 헤드는 오버스윙도 되고 크로스오버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내 발바닥을 보세요. 상체를 보지 말고, 자, 발바닥을 보고, 아, 내가 백스윙 하는데 뒤꿈치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들리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발바닥에서 발바닥으로, 발바닥에서 발바닥, 발바닥을 봐요. 이렇게 보면서 움직이면, 아, 체중이 뒤에서 앞쪽으로 오는 거지 앞에서 뒤쪽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부분이 느껴질 겁니다. 백스윙 갈 때는 처음에 뒤로 왔다가 다시 왼발 앞꿈치에 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체중이 앞쪽으로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클럽 헤드를 똑바로 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럼 몸이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체중이 앞으로 와요. 여러분들은 또 하면서 이 머리도 잡을 겁니다. 지렛대를 이렇게 배꼽에 대고 딱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움직여 보면 지금 손은 아마 일자로 잘 빠지고 움직일 겁니다. 그 다음에 클럽 헤드는 내가 안쪽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는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럽 헤드를 절대로 똑바로 빼는 행동은 골프에서 제일 피해 주셔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발바닥에서 발바닥, 발바닥에서 발바닥. 이제 최종적으로 공을 치실 건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바람 소리 낼 때는 뭔가 좀 빠르고 강한 느낌이 있죠. 공 칠 땐 그렇게 또 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헤드가 되게 무겁잖아요. 헤드 무게도 좀 느끼면서 공을 쳐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1:1, 1:1을 지켜라. 자, 올라가는 스피드랑 내려가는 스피드가 일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 짧게 여기서 여기까지만 움직여 볼게요. 하나 둘. 시계추가 갑자기 가속되진 않습니다. 이 속도에 움직이다가 올라가서 치는 거예요. 처음엔 이런 느낌으로만 가볍게 치시다가, 자,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도를 내셔야 되냐면 백스윙 올라갈 때 속도를 내주셔야 돼요. 제가 이 백스윙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백스윙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반동을 주듯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스타트를 갔다가 체가 휘둘러질 수 있게 살짝 여러분들
부채 피듯이 탁 하면 부채가 이렇게 따라라라락 펴지죠. 근데 부채를 피겠다고 이렇게 피진 않잖아요. 몸을 많이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부채를 피듯이 클럽 헤드를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아까 파란색 공으로 제가 하이 피니쉬를 연상하는 이미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높게 끝났고요. 자, 공이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오고 있고, 클럽 스피드는 그대로 유지, 비거리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골프 스윙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인 겁니다. 누가 더 내 몸 앞에서 바람 소리를 잘 낼 수 있냐, 거기에 허리라든지 골반의 움직임을 살짝 넣으면 더 강한 헤드 스피드가 일어난다. 하지만 몸은 많이 쓰는데 스피드가 안 난다, 그거는 여러분들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여러분들 스윙에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구력이 지나서 찾을 수는 있겠죠. 그 시간을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단축시켜 드리고 싶어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핵심 요소 세 가지를 여러분들 잘 지켜서 여러분들도 적은 힘으로 강한 헤드 스피드의 맛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